자, 이사주는 요즘 뭐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뭐 불컥 갑질이라 그러더군요. 예, 그 사주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여기까지는 그 일치하는데요. 시간은 제가 임의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시간은 다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을미시일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임의로 추정해서 판단을 합니다.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간이 거의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주를 이제 통정을 해볼 텐데 이 사주는 천간신금이 지지신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신금의 이 지지신금은 제왕지입니다. 우리 12운성에서 가장 힘있는 시기에 태어났다. 이게 제왕지죠.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월지가 급제에 해당입니다. 그죠? 급제. 월지가 급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월지만 가지고 격을 논한다면 월지급제격에 해당이 됩니다. 월지급제격에 해당이 되는데, 자, 양인격, 월지급제격, 그 다음에 근로격은 억지로 잡는 격이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그렇다면 그럼 억지로라는 의미는 뭐냐? 비경급제로 격을 잡는 것을 억지로 잡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격이 나타나면, 다른 격을 잡을 수 있다면, 다른 격을 우선해서 격을 정해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월지급제격으로 잡을 것이냐, 혹은, 자, 신금은 무임형이라는 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분야도 있어. 자, 그러면, 무임경이 있는데 격을 잡는 순서가 경금을 1번, 임수가 2번, 무토가 3번으로 잡습니다. 자, 이게 없을 경우에는 천간 신금으로 잡을 수 있고요. 혹은 계수로도 잡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기토로 격을 잡을 수 있느냐? 기토는 격으로 찾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 못 잡는다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신금의 토는 아주 약하게 통을 한다. 즉 말하자면은 우리 물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흙이 요만큼 붙어 있는 개념. 이게 무토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토도 그러지도 않고 무토가 약한 것을 잡는 것도 조심스러운 데다가 기토, 물론 오행은 같지만 그걸로 격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토로는 격을 잡을 수 없고 요 다섯 가지를 잡습니다. 다섯 가지를 잡는데 요게 이제 4번이 될 수도 있고 이게 5번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4번이 될 수도 있고 이게 5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봉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천간에 투관된 것 중에서 강한 거 위주로 격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는 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항상 봉기 투관이 아닌 경우에는 가변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격을 정하시라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월지급제격으로 격을 잡지 않고 저는 뭘로 잡느냐 하면 이 계수, 이 식신으로 격을 잡습니다. 자, 계수가 지지를 내놓으면 자수예요. 그래서 신자합으로 또 두구나 해수까지 있어요. 물론 해명이 사바로 하기는 했지만 이 계수의 힘이 결국 약하다고 볼 수가 없겠다. 그래서
격은 식신 격으로 격을 잡고 일단 판단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자 식신격의 성격요인, 박격요인을 우리가 노려본다면 식신격은 자, 첫째는 재성을 용신합니다. 재성은 정제든 편제든 가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때 관살이 없어야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자, 식신격에 재성이 있으면 식신은 먼저 재성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재성을 생각한다. 이유는 뭐냐? 식신은 길격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주는 격. 식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인성이잖아요. 특히 편인을 무서워하는데 편인을 저 재성이 지켜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신은 재성을 채용하는 것을 우선을 합니다. 길격은 제일 좋은 용신이 격이 생한 게 최고 좋은 용신이에요. 그건 뭐냐? 항상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첫째는 재성을 용신합니다. 자, 두 번째는 편관을 용신합니다. 자, 편관이 있을 때는 성격됩니다. 식신격이 편관이 있을 때 성격되는 이유는 뭐냐? 일간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항상 내가 생한 것은 나를 지켜준다. 일간이 생한 것은, 일간이 생한, 신금이 생한 식신은 일간을 공격하러 오는, 뭐가 공격하러 옵니까? 정화를 개수가 지켜준다. 그래서 일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편간은 편간을 용신하는데 이때는 또 조건이 재성이 없을 것입니다. 자, 재성이 있으면은 식신이 제사를 하기 전에 제사를 하기보다는 재성을 생활해버려요. 그러면 편간이 결국은 일간을 공격하게 만드는 경우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재성이 없는 게 좋은데 재성이 있다 하더라도 제사를 밤에 하지 않으면 무방하다. 자, 무방하다. 복면과 하윤우 사주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재성이 나타나도 식신 제사를 하고 있는데 재성이 나타나도 제사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사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식신격에 그 다음에 양간의 경우 양일간은 정관과 합원하는 경우 자, 네 번째는 음간 음일간의 경우는 정인과 이런 경우에도 아주 좋은 사주가 되는데 특히 양간의 정관과 합을하는 사주는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문데 대단히 기격이 됩니다. 아주 예전에 국무총리했던 정일근 뭐 좀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거지만 좀 나이 든 세대들은 정일근이가 어떤 사람인 걸 다 압니다. 정일근 사주가 식신격에 정관과 합을 했습니다. 그 사람 국무총리 대통령 빼고는 다 해봤어. 그 정도로 좋은 사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목일간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설명을 간목이 돼서 을목이 목일간이 사오미월에 태어나서 사오미월에 태어나서 하가 치열합니다. 사오미월에 태어나면 그렇지 않아도 더워요. 그런데 또 화가 치열하다는 의미는 이거는 조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는 인성도 용신한다. 정말 인성이 있어도
인성에서도 성격이다. 이거는 조의적인 측면입니다. 자, 모델관이 사오미운에 하가 치열하면 수가 약하다는 겁니다. 수가 들어와도 약해. 식신보가 절대 강할 수가 없어. 인성이. 그럴 경우에는 몸이 아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갑, 을목일간이 자기 계절, 임묘진을 태어나가지고 천간에 병정화가 투관되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쉽게 하면 목화통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주 대단히 좋은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는 이런 경우에 목, 병정화만 투관되고 그냥 성격이야. 따로 용신이 없어도 성격으로 봅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경신금일간이 자기 계절 신유수를에 태어나서. 자, 여기서 왜 제가 자기 계절이라고 얘기하면 등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등명하지 않고 그냥 가을목이 다른 계절에 태어나서 병정화가 투관되면 가을목이 사월목에 태어나서 병정화가 투관되면 목화통명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임계수가 투관되면 이걸 갖다가 금백수천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경신금일간이 해자축을 태어났어. 추울 때죠. 경신금이 그런 상황으로 경금신금은 차잖아요. 금속이라서. 근데 또 해자축을 겨울에 태어나면 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관사를 용신한다. 자, 여기서 편관이 있으면 더 좋고 정관이 있어가지고 정관을 깨도 식신이 정관을 깨더라도 괜찮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기십치살. 자, 기십치살은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격이 지지에서 이루어진 경우. 여기 지지에서 이루어지면 천간에 인성하고 플러스 관사를. 자, 정관이 있든 평안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럴 경우도 식신을 버리고, 식신은 지지에 있는 거니까 버려버렸다. 버려버리고 천간의 살인상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기식치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천간에서 이루어지면 천간에 인성 식신, 관살. 자, 이렇게 이루어져도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식신격이 성격 요인은 이 아홉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그 사주는 최소한 중류층 이상, 운에서 깨지만 않으면 중류층 이상 상류층 사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주는 식신격에서 이 재성을 용신하는 사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살이 없고 이 재성이 지지의 해몸의 목구를 형성하면서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첫 봤다 이 재성을 용신하고 관살에 있는 이 경우에 해당이 되면서 성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주와 격이 성격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금수주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태어날 때부터 부자야.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였으니까 금수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사주가. 예? 자, 어린 시절 한번 보자고. 어린 시절에 신유 맨
크게 문제가 없잖아. 임수 대운에는 뭘까요? 이건 상관계. 자, 상관계에도 재승경신해요. 상관계에도 재승경신. 자, 이때는 식신계. 그대로 갑니다. 자, 이때는 격이 그대로 식신계로 갑니다. 그래서 식신계기 때도 성격. 상관계기 때도 성격. 자, 그럼 월지급제격으로는 그럼 성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월지급제격에서도 식신상관과 재성, 월지급제격에서는 월지급제격, 근록격, 그 다음에 양인격에서는 용신이 두 개가 있어야만이 성격입니다. 용신이 한 개가 안 돼요. 월지급제격으로 보면 이사주는 식신과 재성이 있는 걸로, 용신이 두 개 있는 걸로 역시 성격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산다. 사회적으로 출세한다. 사회적 영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런 조건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제가 성격된다고 했는데 그 상태로 그대로 성격이 됐다. 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조는 필요 없어요. 신유술은 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을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이 사주는 신월이 자기가 등용했다. 등용했는데다가 두근다가 급제까지 있어요. 즉 말하자면은 내가 가장 힘있는 12운성의 제왕, 제왕지에 태어나, 제왕의 원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있는 힘을 다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좀 안하무인적인 그런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좋게 얘기하면 카리스마, 나쁘게 얘기하면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주는 공망은 오미공망이라 뭐 크게 공망의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 사주는 급살이라는 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급살은 해묘미생은 신이 있고 반드시 지지에 신이 있고 천간에 경금이 있을 때 예, 급살입니다. 그래서 이 급살은, 우리가 급살, 망신살, 형살은 비슷하게 판단합니다. 항상,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법적인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급살은, 우리가 일평생 투기를 하면 안 됩니다. 투기하면은 손재로 이어진다. 이게 급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지금 2018년에 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가를 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36살인데 33살부터 지금 이 갑자 대운으로 지금 운이 들어왔습니다. 갑자 대운은 자 2010년 병신 아 2015년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이때가 33, 34, 35, 36, 37살, 이렇게 흘릭, 운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갑! 저는 이제 대운을 그 5년씩 끊어봅니다만은, 그래도, 지지의 영향을 전혀 무시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지지는 어떻게 보면, 형살이라든가 12신살 이런데도 영향이 오기 때문에 무시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갑대운은 나쁘지는 않아요. 왜? 일간이 강하잖아요. 급제까지 있고 강하고 재성도 강해. 그래도 충분히 이 갑목을 감당할 수 있는 시기에 감당할 수 있을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 무리가 없이 간다. 자, 그런데 왜 36살 무술년에 와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왔겠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따져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자, 36살. 자, 36살 무술년에 들어오니까 술토하고 미토하고 뭘 만들었냐? 술미 형사를 만들고 들어옵니다. 술미 형사를 만들고 들어옵니다. 형사.
행사이라는 것은 행사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행사의 의미는 감옥 간다는 것도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몸이 아픈 것도 행사에 들어가고요. 돈이 왕창 깨지는 것도 행사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고가 나는 것도 행사입니다. 행사를 당신이 꼭 감옥 간다 그런 의미로 판단하면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감옥 가 있을 정도로 내가 힘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행사를 봤으니까 너 이때 감옥 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물론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주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혹은 내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저때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큰 대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현민 사주는 더구나 급살까지 있어가지고 금년에 돈 많이 날아갑니다. 뭐 돈 많은 집이니까 별 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집들은 엄청난 돈을 금년에 날리게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술미 형살. 술미 형살을 우리가 형살이 들어왔다고 해서 당신이 무조건 형살이 들어왔으니까 당신은 무조건 형살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술미 형살은 우리 지장간에 신정무가 있고 미중에 정을기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형살은 충은 수평으로 충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충미충을 한다. 충미충은 수평으로 자 이렇게 정계충 을신충 이렇게 충을 합니다. 이 두 톤은 충미충의 톤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항상 수평으로 충을 하는데 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은 술중의 신금이 미중 을목을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향한다. 이게 형이에요. 그래서 형살의 원리를 알아야 돼. 형살의 원리를 모르면 이게 어떤 때 형을 하는지를 판단이 헷갈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술중의 신금이 을목을 날리려고 하는데 이게 날리는 거거든요. 형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신금이 힘이 있을 때 한다. 을목보다 힘이 더 약하면 형을 못해요. 근데 힘이 있을 수 있어야 형을 하는데 자, 이 사주를 보면 이 신금이 자기 제왕 시기에 태어나서 경년까지 투관되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시기적으로도 이게 뭐요? 금왕지절이에요. 시기적으로 금왕지절. 그래서 이 사주에서 술중신금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미토를 향한다. 그래서 금년 2018년 자 술미 형살 작용한다. 자, 또 이제 지지에서 보니까요. 지지에서 보니까 잔화의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일지문과. 자, 대운에서 행사를 들어왔습니다. 또. 자, 그러면 잔화의 행사를 또 어떻게 보여야 되나요? 자, 잔화의 행사는. 잔화의 행사는 뭐가 뭘 향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묘목이 자수를 향하느냐, 자수가 묘목을 향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 경우는 자수가 묘목을 형언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자수는 정유수를 의미합니다. 자수는 상하로 흐르는 물. 상하로 흐르는 물은 뭘까요? 수증기가 올라갔다가 비가 돼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정유수죠. 그리고 빗물에서 떨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순간 자수가 해수로 바뀝니다. 다른 미네랄을 섞이면서 바뀐다. 그러면 정유수는 절대로 술을 생하긴 하는데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수가 죽어요. 그래서 수경재배를 해도 물에다가 영양분을 타서 수경재배를 하는 것이지 순수한 물만 주게 되면은 그 나무는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수가 묘목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도 막, 원래는 똑같아요. 자수가 묘목을 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수가 강해야 한다 이거야. 수가 약한데 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니까, 자, 자수가 운에서 들어오니까 자매 형도 하지만, 신자 합도예요. 이 운에서 들어오면 할 것 다 합니다. 형도 하고, 합도 하고, 충도 하고, 할 건 다 해. 운에서 들어오는 거는. 한 가지만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수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자수의 힘이 대단히 강하다. 이제 자수의 힘. 그래서 묘목을 행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언제까지 형사를 조심해야 되느냐? 43세 자기의 음력 생일 전까지. 음력 생일 전까지 형사를 잡아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금년에 무술년에 조사받을 겁니다. 조사받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가 볼 때 자칫 잘못하면 이 자매 형사하는 영향까지 같이 기어들어가지고 내년에는 기해년으로 넘어가거든요. 기해년으로 넘어가면은 이 해수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수가 또 더 왕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금년에 이 문제가 금년 안에 뭐 결론이 나면 모르겠으나 금년 안에 결론이 나서 뭐 법적으로 모든 게 대법원 판결까지 종료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년으로 다시 연결돼 넘어간다면 상당히 좀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기해년 다음에는 경자년이 또 들어와요. 지지로 예? 경자년이 또 들어옵니다. 38. 그래서 또 수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도 또 문제가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주가 타고난 거는 뭐 금수적으로 타고났고 또 운도 그동안에 별 무리 없이 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예, 금년 운을 만나가지고 금년에 행사를 만나서 또 대운과 대운에서도 또 행사를 다시 또 겹침으로 인해가지고 이 조현민 물컵 한번 잘못 집어던지는 바람에 지금 대단히 인생이 지금 꼬이는 방향으로 흘러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물컵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일파만파로 번져가면서 본인의 인생을 많이 힘들게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형살이 일진호하고 만들고 들어오면요 이럴 때는 배우자와의 관계도 대단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런 형살들이 걸려 들어오면 저때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우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주는 이때도 좀 배우자와의 관계도 제가 좀 많이 조심스럽다 이렇게 예, 통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국민들이 공개하고 그렇지만 뭐 법적으로 따져야 될 건 따져야 되겠지만 일단 뭐 물컵 하나 던진 그 문제가 아니고 또